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진짜 재밌는 몰래카메라를 하나 해볼건데, 아 몰래카메라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멤버들이 저한테 이제 아낌없이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아니면은 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옆에 남아가지고 제 방송을 도와주는 그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제 멤버들한테 고맙다, 뭐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저희 멤버들끼리 굉장히 친한데, 이런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막 사랑한다, 뭐 고맙다 이런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오늘 제가 멤버들한테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희 멤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인터넷 통화 말고, 네, 디스코드나 뭐 스카이프로 뭐 통화하면은 약간 진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진짜 핸드폰으로 멤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볼 건데 멤버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멤버들 NPC인데요. NPC예요. 사람이 아니고 NPC인데, 오늘 NPC 앞에 가서 일단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전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네, 봄순님한테 먼저 네, 전화를 걸게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번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말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범수님. 예. 아, 지금 바뀌세요? 네, 왜요? 저 님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안됩니까? 아, 안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라서요. 뭔데요? 짧으니까 아마 이것만 들어주세요. 네, 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약간 떨리네. 범수야. 네. 우리가 1년 반 동안 말이야 도와줬어. 내 방송을 도와줘서. 네. 사랑해. 나도.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왜? 뭐 잘려 이제? 아니 뭘 잘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날 도와주고 방송 열심히 해주니까. 그리고 나 약간 너를 약간 남자끼리가 아닌 약간 너에게 네가 마음에 들어. 죽는 거 아니죠? 아니야 죽는 거 아니고. 사실 지금 녹화 중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정말 진심으로 놀랐잖아. 우리 곁에 떠나나. 녹화 중이야. 몰래카메라였어. 다행이다 정말. 네가 처음이거든. 네가 첫 대상이야.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지만. 다음에 누구한테 해볼까? 진흙대. 아, 진흙대. 오케이. 오케이, 뿅. 사랑해! 나도. 자,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봄수님이? 자, 그 다음에 진흙대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네, 본명이 이승훈이거든요, 이승훈. 네, 승훈이한테 전화 걸어서 오늘 말해볼게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주인대님. 네. 저 진짜 진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뭐죠?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돈 관련된 건가요? 아, 돈...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심각한 얘기니까 들어주세요. 웃기지 마시고. 아, 예. 아, 님이 웃잖아요. 님이 웃겼잖아. 돈 관련이라니. 아니, 난 심각한 얘기라길래
최근에 있었던 일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네. 어쨌든 심각하게 되니까 들어주세요. 네. 야, 주인대님, 네. 또 이렇게 또몇 년이나 시간 동안 네, 네. 방송을 도와주셔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할 말이 고맙고요. 있어요. 네네네, 뭐죠? 네, 몰카면 지금 집어치우세요. 아, 몰래 카메라냐고요? 네. 아, 끝까지 들어보세요. 몰카 아니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사랑해요. 아, 예, 저 사랑해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 몰카지 뭐. 몰카지 뭐. 뭘까? 몰카지 뭐 아니, 몰카지. 어떻게 이렇게 발언을 익혀? 말이 돼? 아니, 형이 저 심각한 얘기가 있다 했잖아. 근데 왜 웃고 아, 또 이거 들켰네, 이거. 아, 알겠습니다. 자빠졌어? 이거 아니, 몇번 당했는지 알아요? 이거 아, 들켰어. 저기, 끊어. 아, 안 들키네. 아, 들켰네, 바로. 이수건님한테 할게요, 이수건님. 이수건님한테 전화 걸게요. 본명이 상민이거든, 상민이. 내용이야. 아, 여보세요? 내용이야. 이수건님. 내용이야. 저 진짜 진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또 이수건님이 저몇년 동안 이렇게 또 방송 도와주셨잖아요. 내용이야. 고맙기도 하고, 그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몇년 전부터 상민 씨를 사실 사랑해, 사랑하고 있었어. 아니 형님, 저도 형님 멤버가 됐을 때부터 사실 숨겨왔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 형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 사랑해. 형님. 아 여기 녹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지요 저격이가. 아, 나도 사실 녹화 중이었어. 몰래 카메라 중이거든. 그래, 사랑해. 그래. 네, 아, 이수건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었네요. 네, 꽃 받아. 아, 그럼 태태기한테 하겠습니다. 바로 태태기한테. 네, 개성이. 네, 김개성이거든요, 본명이. 여보세요? 뭐야, 개성 씨? 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아주 진지한 얘기고요. 네, 아 진짜로 진짜로. 아, 멤버에 관한 얘기니까. 저희 멤버들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줬잖아요, 몇년 동안. 근데 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님한테 그할 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뭐죠? 이거 말하기 힘든 건데. 지금 약간 말투가 이렇게 이게 진지한 말투예요? 아, 들어봐요, 일단 들어봐. 이거 진지한 얘기 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몇년 전부터 님 군대 가기 전부터 제가 숨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님이 이걸 들으면 멤버를 나갈 수도 있어요. 뭐죠? 진짜 진지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님이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님을 그 이성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전화하려고 전화했어요. 저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겨서 말 못하겠네. 아, 웃겨서 말을 못하겠어, 님들. 네, 완벽하게 실패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야, 너무 진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드네. 아, 이번에 요루루한테 화내는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화를 내봅시다.
여보세요? 네. 요루루님, 예. 저 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네? 어떤 거요? 잠깐만요. 지우님, 네. 제가 진지하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네. 무슨 일이? 너무 속상하네요. 아니, 왜요? 지우님, 예. 사랑해. 에? 아니, 무슨 일입니까? 사랑한다고. 어? 네. 아니, 너 무슨 이렇게 일입니까? 또 1년 반 동안 녹화를 도와줘서 사랑한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죠? 아니, 사랑한다고. 아니, 무슨 일이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화가 감사합니다. 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그게 뭐 다예요? 혹시 잘못했나요? 아, 잘못 안 했고요. 왜요? 그게 다예요? 네, 저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아니, 그게 다냐? 혼낼 거면 혼내주세요. 불안합니다. 아니, 그게 다냐고요? 저 최근에 뭔가 나쁜 짓을 했던가? 네, 저 최근에 혼날 짓이라곤 늦은 거랑 태택님한테, 태택님이랑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태택님 빡치게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요루님, 예. 사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몰래카메라였어요. 사랑이 말하기, 사랑이 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 걸어봤어요. 근데 무서워요. 잘못이 이렇게 두루두루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아, 녹화 영상 꼭 보세요. 님이 그 자백하는 영상을. 네. 오케이. 담미호님만 남았으니까 담미호한테 전화 걸어야겠다. 이제 담미호님만 남았군요, 여러분들. 담미호님한테 한번 사랑해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담미호님, 저. 잉여맨. 기환이. 왜, 담미호님, 뭐라고? 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저 지금 님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건 거예요, 지금. 왜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왜요? 담미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다 들었습니다. 뭐요? 다 들었다고요, 제가. 뭘요? 어떻게 그. 응? 제가 충격적이네요, 담미호님. 뭐라는겨?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담미호님. 님이 이제 1년 동안 저를 도와주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도 잘 알겠지만 제가 이 한마디는 해야겠어요. 뭐요? 사랑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세요. 담미호님, 전화 끊어버렸네.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멤버들한테 사랑해 말하기, 네, 미션 성공했고요. 멤버들의 반응이,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당황스럽지만, 네, 저희 사랑을 진짜로 받아주는 사람은 딱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신 감사하고, 저희 잉여맨 유튜브가 벌써 이제, 이렇게, 네, 사랑스러운 멤버들과 함께 해서 벌써 구독자 40만 명에 다가와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잉여맨이었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